드리려고 해요. 아, 저는 추운 날이 진짜 싫어하는데 추우니까 건조하고 건조하면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이라도 더 촉촉해지기 위해서 제가 요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바로 센틸리안 24 마디카 프레임이에요. 센틸리안 24 마디카 프라임은 이 한 기기 안에 브라이트닝, 흡수, 그리고 탄력 케어를 모두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제품으로. 제가 요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써주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흡수 모드, 저녁에는 탄력, 브라이트닝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고 있는데 브라이트닝, 탄력, 흡수 모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더 많은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브라이트닝 모드에는 각질 개선,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피부 투명도 개선, 흡수 모드에는 12개층의 피부 층별 보습 개선, 수분 밀도 개선, 물광 피부 개선, 탄력 모드에는 탄력 개선, 탄력 광 개선, 얼굴 6부위 피부 처짐 개선으로 진짜 많아요. 이 모든 10가지 효과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특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또 좋은 점이 일단 엄청 가벼워요. 이 디바이스의 무게가 112g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무거우면 저 몇 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엄청 아프잖아. 그 얘는 진짜 형 얘만 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 막 케어할 때 손목에 부담이 없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어디 해외를 나가든지 국내 여행 가도 요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슉 이렇게 넣고 가면 끝이에요. 뭐 짐 무게가 늘 거라고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갖고 가도 되니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케어를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모드들이 각자 5분씩 진행되고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썼을 땐 1단계부터 조금 조금 적응되면 될수록 단계를 조금씩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작법이 엄청 간단하고 엄청 직관적인 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모드, 단계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굳이 설명서 볼 필요도 없이 되게 간단한 조작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엄청 친절해요. 여기 전원 버튼 이렇게 키면은 센틸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핸들을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 종료 후 앰플을 사용해주세요. 대박이죠? 흡수 모드입니다. 깊을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탄력 모드입니다. 깊을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케어합니다. 이렇게 언니가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줘가지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아, 저는 어떻게 썼었지? 해도 굳이 사용법 찾아볼 필요 없이 이분 말씀만 따르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거든요. 한 부위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시간을 얘기해주니까 시간을 잘 분배해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출근 준비를 해야 돼서 빨리 케어를 해줄게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스킨은 요거. 구달 맑은 어성 초진정 수분 토너. 제가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비비적비적해도 엄청 그만 빨개진다고 해야 되나? 피부 자체가 홍조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좀 순한 제품 위주로 쓰려고 하거든요. 진짜 하루하루 달라가지고 피부 상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피부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친한 동생이 막 언니 왜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 거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다른 제품을 잘못 썼는지 갑자기 엄청 또 뒤집힌 거예요. 빨간 색깔 막 그런 여드름 나고. 근데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니까 잘 들어가긴 했어. 이게 좀 들어간 상태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마디카 프라임을 이제 써볼 건데 원래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고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전용 앰플을 한번 써줄게요. 이거는 센텔리안 24 히알루로산 톡스 부스팅 앰플이에요. 전용 앰플이랑 쓰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건이니까 이렇게 얼굴에 도포해주고. 24 마디카 흡수 모드입니다.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 언니가 말한 것처럼 앰플을 도포해주고 피부 안에서 바깥쪽으로. 전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오른쪽 벨부터 가죠! 이렇게 얘기해줘. 1분 경과했습니다. 그런구나. 오늘은 좀 약해서 한 단계 높여줄게요. 2단계입니다. 저는 굳이 세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하게 꾸준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팩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는 집에 와서 마스크팩 올려주고 해줄 거거든요. 그때는 브라이팅 모드 하고 탄력 모드도 해줘야겠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벌써 29살이거든요. 왜 제가 29살인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웃었을 때 눈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 앰플도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침에 이거 비타민 이것도 바르거든요. 이거는 피지오겔 사이언스 티끌 컬즈 데일리면 앰플 세럼. 그때 여행 갔다가 와서 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바르면은 얼굴에 좀 밝아. 먹었다. 맛은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도크림. 유명하죠? 원래는 이 친구랑 같이 쓰는 그 구달 거 수분크림 그거 쓰는데 요즘 확실히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그걸 아침에 쓰면은 바른지도 모르게 애들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도 이 친구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원래 얘는 저녁에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스킨케어는 끝!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이렇게 5분 알차게 헤어 끝내버리고. 그리고 요즘 쓰는 머리 제품은 원오브의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이거를 머리 살짝 말린 상태에서, 이게 크림 형태거든요? 구덕한 제형인데 이 친구를 머리에 잘 발라줘. 그러면 머리가 진짜 잘 안 말라요. 그래서 그 전 거보다도 더. 근데 확실히 약간 이런 꾸덕한 제형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좀 뭐랄까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썼던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걔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좋다는 제품들을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머리 벌써 한 지 4년, 5년 됐나? 그래서 끊어줘 또. 근데 또 왜 때문인지 모르겠어. 일단 머리 마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머리 막 이렇게 털면은 안 돼요. 수거 드라이가 할 때 막 하면은 애들끼리 마찰이 생겨가지고 끊어져. 내 머리 말릴 때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윙 드라이기가 쪽에서도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붕붕 뜨잖아요. 아래로 해주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말려줘. 으이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힐링 머드 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 친구도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한 머리에는 이렇게 해주면 아마 떡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찰색 모드는 생각보다 안 떡져요. 그리고 이거 저는 항상 샤워하고 샤워칸을 꼭 있거든요? 이게 굳이 수건 이렇게 탈 필요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은 따뜻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물도 잘 바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했을 때 몸에 뭔가 제품이 묻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몸에 안 제품도 안 묻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에스쁘아 거.
벨벳? 응,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양심 없게 피부를 화장을 하는 동안 운동하거든요. 손님한테 좀 죄송하기는 해. 불매를 했을 때 단골 손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무슨 일 어디 가냐고 물어봐. 나랑 화장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거든요. 전 그거 타고 싶어요. 퍼스널 컬러? 윙! 어떤 친구는 겨쿨이다, 어떤 친구는 봄이다 이러는데 아 뭔가 해도 제대로 된 데서 하고 싶은데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괜찮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매출 3주 다음은 다친 쓰리시 시티 시티 모브 색깔을 약간 여기 살짝 아래까지 해주는 편이에요. 뭔가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카메라 보고 하니까 많이 올려버렸네. 한두 달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봤어요. 메이크업 클래스? 약간 원데이 클래스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 미니 버전 다른 동생이 선물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원래 화장 진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좀 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게 좀 해 알려달라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스킬들이 좋으셨거든요. 생각보다 나한테는 안 어울렸던 것 같아. 수업료는 막 돈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만약에 제가 느꼈을 때 별로면은 돈이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 차라리 평소 화장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가끔 연예인분들이 참 부러운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뭐가 안 어울리는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은 확률로 알 수가 있잖아요. 많은 화장과 많은 옷을 입으시고 많은 환경 속에 접해 있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얼굴도 밝아진 거야. 그게 제일 부러워. 진짜 그렇게 예뻤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본집보다 여기가 한 걷는 걸로 따지면 10분 정도 더 멀어졌어요. 출근길이. 그래서 요즘에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지만 지각도 조금 하고 너무 추울 때 택시 타고 가다가 요즘에는 제 전기자전거 이번에 빵꾸 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꼬이 타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그래 저 얼마 전에 눈썹 살짝 해줬거든요. 얘도 바꿨어.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 0.8 토브 토프 베이지. 아주 살짝만 해줬거든요. 3분, 5분?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연한 거 쓰니까 조금 더 조화롭더라고. 아 진짜 화장 잘하시는 분은 부러워서 이렇게 눈썹도 해주고 어른분들이 감염 같은 화장 안 하는 줄 알고. 마지막으로 남 마스카라. 요즘 이렇게 화장을 하마처럼 해요. 하는 동안은. 아니 근데 친구 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막 말 줄였던 애가 있거든요. 알같지도 않은 걸 막 줄이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가는 중이야. 그럼 집중 집중 이래. 저는 화장 마음에 안 드는데. 끝! 요즘 제가 좀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유산균이래. 아, 유산균도 먹는구나. 저는 민지가 제 장을 지켜준다고 사준 유산균. 제 비타민? 영양제의 반은 대부분 친구들의 선물. 겁나 웃긴 게 가끔 손님들도 약간 선물 주시는데 그것도 영양제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약해 보이나? 그 저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데. 이것도 저희 단골 손님이 추천해 준 건데 이번엔 살 빼기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식전에 먹고 식후에도 먹고 있는데 이건 식전 거, 이건 식후 거. 바르신이야? 뭐 탄수화물 커트, 체지방 감소 막 이렇게 써있길래 한번 뭐 밥을 찍기 전까지 먹어보려고요. 마녀 수프, 옛날에 만들었던 마녀 수프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요.
계란 어저께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드느라 흰자 하나랑 남았거든요. 그거랑 이제 계란 두 개 볶아서 먹고 맛있겠다. 바나나를 먹어야겠다. 솔직히 여기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돼지 막창이 또 없어. 또 돼지 막창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그 불판으로 들어가자.
이제 퇴근하고 운동도 다 하고 왔어요. 오늘은 PT 받고 다음에 개인 운동 좀 해준 다음에 30분 정도 유산소 타주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꼭 공부 유산소 나갈 거예요. 자기 전에 케어를 마저 해줄게요. 저녁에 해줄 거는 브라이트닝 모드랑 탄력 모드. 브라이트닝 모드는 아예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느낌은 생각보다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그래서 저는 이거 거의 1단계로 쓰거든요. 오늘도 뭔가 길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은 하루였지. 저는 이제 요즘 식단을 PT쌤한테 보내거든요. 제가 이제 디저트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식단을 제일 하니까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살 안 찌는 그런 칼로리 낮은 거 찾아보고 베이글 이런 거 먹고. 일단은 막 처음에 식단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닭가슴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나도 어느샌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레시피 찾고 막 마녀 수프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샤브샤브 저 엄청 좋아하잖아요. 샤브샤브도 막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찾아보고. 좀 담백한 친구 좀 있고. 저 소금빵도 엄청 좋아하거든. 아, 다 죽었어. 빨리 이렇게 해서 기분이요.
색은 레디. 톤업 생기. 제가 생기 입고 싶거든요. 근데 생기가 없이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20대 청춘들을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요. 저희 노력해야죠. 살짝 밝아주고 다시 또 탄력 모드. 저렇게. 저는 이제 넓으면 안 되니까 올려줄게요. 아! 뜨거워. 가끔 카페 구독자분이라고 놀러오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보다 부끄러워요, 하나요? 약간 좀 고장나 그래서 아! 에! 아, 좋아요!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불러가라. 마스크 백팩이면 좀 덜 하거든, 자극이. 그래서 조금 오! 재밌는 거 가져가요? 보이나? 보이죠? 보이지? 보이지? 이야. 그대와 경과했습니다. 탄력 케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오늘 케어 끝! 이러고 이제 말을 말려야 돼.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너무 피곤하네요.